판다 링링. 어? 뭐야? 처음 보는 녀석들이잖아? 진짜 희한하게들 생겼네. 맨 앞에 저 녀석은 뭐야? 대장인가? 보송보송 귀엽게 생긴 녀석도 있고. 으아, 딱 봐도 우울하게 생긴 게 한 손가락 할 것 같은 녀석도 있고. 응? 이건 또 뭐야? 걸으면서 책을 보더니 잘난 척은. 에휴, 볼수록 수상하단 말이야. 뭐야? 똑같이 생긴 새 녀석이 또 오네? 오, 일행인가? 아무리 봐도 일행은 아닌 것 같고. 조용히 잘 따라와. 이건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어떤 재미있는 일? 뭐야? 뭔데? 재미있는 일이 있다며? 어? 재미있는 일이 뭔지 나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가. 어? 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좀 전에 저 대나무 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거든. 눈도 까맣고 코도 까맣고 귀도 까맣고 덩치는 이따만한데 아무튼 엄청 재미있게 생긴 애였어. 지금 추우가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 친구는 아마도 판다였을 거라고 생각해. 판다? 판다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대나무랑 죽순을 아주 좋아하지. 어쩐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었거든. 그랬더니 그냥 휙 하고 사라져버렸지 뭐야. 어? 그래, 딱 이런 색깔이었어. 어? 넌 아까 그 판다가 맞지? 주, 뭐해? 빨리 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추, 다음에 그 판다를 또 만나면 꼭 친구하자. 그래, 그린샷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모르잖아. 어, 근데 그게 말이지, 방금 전에 만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추, 귀엽게 생긴 그 아이의 이름이 추인가 봐. 그런데 그린 씨앗이란 게 뭐지? 추, 추. 야,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린 씨앗 주머니를 빼앗아야 한다니까. 저 녀석들은 대체 뭐야? 유후 녀석들보다 빨리 가서 바닥에 함정을 파고 빠뜨려버릴까?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이 녀석들 감히 추우의 보물을 빼앗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아, 절대 안 되지. 이 정도면 됐겠지. 자, 우린 저기 가서 숨어 있자. 응. 가자고. 추우가 위험에 빠지게 가만 내버려 둘 순 없지. 도대체 그린 씨앗은 어디 있는 거야? 글쎄, 아무래도 이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아. 그럼 판다 친구는 다시 못 만나겠네. 아쉬워. 재밌게 놀지도 못했는데. 나도 그래. 너무너무 아쉬워, 추. 어이, 뭐야? 그냥 가버리잖아.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틀림없이 제대로 봤는데. 이 새총으로 녀석들을 맞춘 다음에 우리들이 번개같이 달려가서 그린시아 주머니를 빼앗아오는 거야. 어떠냐 내 계획이? 영화 천재! 좋아, 그럼 우선 연습부터 한번 해볼까? 저 녀석들, 우리 귀여운 추한테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이 링링이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 안 될걸? 어? 야야야, 저기 온다, 저기 와! 얘들아, 정말 멋진 산이지? 맞죠, 맞죠. 정말 정말 멋진 산, 맞죠? 그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살면 나도 훨씬 더 좋은 발명품을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난 루디의 발명품이 싫어. 그런데 이상해. 아까부터 누가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얘들아, 서두르자. 곧 해가 지겠어. 그래. 얘들아, 준비됐지? 좋아. 유후를 향해 터터리를 자, 발사! 야, 이 바보들아, 저 녀석들한테 쏴야지. 내 머리에 쏘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막내야. 누가 형 머리에 쏘랬어? 내가 안 그랬어. 억울해. 이상하네. 그럼 도대체 누가 쏜 거지? 그러게 말이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혹시 이 산에 무슨 저주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저주? 너무 무섭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좀 아플 거다. 잘 들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알았지? 이 개울을 건너려면 이 대나무 다리가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유후 녀석들이 다리를 건너오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을 탕 하고 놓는 거지. 그러면 그 녀석들 쫙 하늘높이 날아가겠지. 어떠냐 내 계획이? 역시 형은 대단해. 형은 진짜 천재야. 아, 츄, 사랑스러운 츄. 니들 뜻대로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기 길 안내가 있다. 뭐야, 저쪽으론 못 가나 본데. 그러게. 이쪽으로만 가라는 표시 같아. 그럼 이 길로 가보자. 그래.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이런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 놨지? 야, 얘들아, 아주 튼튼해. 이번 여행은 정말 편한 것 같아. 그러게,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는 느낌이야. 응? 역시 다들 좋아하는군.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다니.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뽀뽀라도 해줄 텐데 말이야. 뽀뽀? 왜 이렇게 안 오냐? 형아, 힘들어. 그럼 우리 잠시만 앉아서 쉴까? 이러니까 진짜 편해. 진작 이러고 있을 걸 그랬다, 야. 감히 우리 귀여운 추한테 나쁜 짓을 하겠다고? 용서 못해? 근데 형, 유랑 친구들은 언제 와? 글쎄다, 올 때가 됐는데. 응? 뭐야? 추는 내가 지킬 거야!
그렇지. 와. 와, 드디어 그린샷이 찾았어. 좋았어, 또 하나 찾았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어쩐지 그 판다 친구가 우릴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우리 판다 친구한테 인사나 하고 갈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고맙다는 표시로 선물을 주려고. 자, 그럼 하나, 둘, 셋. 판다! 고마워, 추. 안녕, 추. 우리 꼭.